박명서 의원님께서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 계획에 개인 소유의 마을 기회에 대해서도 성장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추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적 주민과 협의하여 마을 안길 등의 도로 계획선 지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2년 4월에 운영을 착수해서 올 8월 정도에 주민 설명회 및 성장관리계획 안을 만들 계획이고 2023년 10월에 입안할 계획인데 그 중간에 시의회에 의견 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생산, 보정 관리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공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아서 공장의 보수 및 증설 관련 애로 사항이 많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의견으로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요구한 기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신속히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조치계획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여 경기도에 별장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9점입니다. 송홍란 의원님께서 창고 관련해서 다세미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고시설로 인한 난개발과 민원 및 주민 갈등, 대형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에 대해 전담 TF팀을 통해 진단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대응 현황으로 작년 9월 유류창고 관련 부서 1차 간담회와 연속해서 2차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작년 10월 24일 날 이천시 유통용 지구단계 수립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고 이천시 유통용 지구단계 수립 기준을 공고하였으며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조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대형 농사장에 예상보다 많은 안반이 노출되어 각종 소음, 진동이 발생하면서 공사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집안 조사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의 표를 보시면 현재 3회에 걸친 예비조사, 계략조사, 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 발생 예상 구간 발견 시 보충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단의 추진 현황으로 2023년부터 착공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향상 방안이 적용된 지반조사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61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이천시 주택별의 개정으로 어린이 승강장 설치 보조금 지원 요구와 마련한 요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조치 결과 및 추진 계획으로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하단에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심의 시 적극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어린이 승강장 설치와 관련 보조금 지원 행위허가 사안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적극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조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먹자골목에 대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부실과 관련해서 보도블록 심화에 따른 에너뚜껑 등 돌출 부분 및 도로 물고임 현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및 유모차 등 보행 약자의 통행을 위한 추가 시설 설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매널 뚜껑 등 보도블록 심화 구간 및 도로 물거인 구간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배수로 구간 철제 시설물 흔들림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향 약자를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는 2023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3쪽의 사진은 고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영화 국장님 20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대부분 2000년 도시계획의 한증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2000년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행 실천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물론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성장관리에서 먼저 추진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을 같이 추진하는 거 하는 건데 도시계획 지역에서 도시계획서는 20년 전에 그 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들은 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서만 잡아놓는 거예요. 저도 1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20년 경과 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도시의 재정비라고 5년마다 할 때 10년 이상 미집행된 거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20년 선언.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 보면 도시계획 선언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지역 시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은 도로예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 선언인데 아직까지 수립이고 뭐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땅을 이제 땅을 사갖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 경계 측량을 해서 그쪽으로 그냥 그 시원한 도로도 막 그쪽으로 쌓는 거예요. 막 자기 땅을 찾고 다니면서 뭐 보안도 쌓아서 이렇게 막 메꾸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마을의 분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그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장 관리 계획이 됐든 도시 관리 도시 계획이 됐든 일단은 먼저 수립이라도 시공은 나중에 그래도 수립을 해보는 그거에 대한 분쟁은 똑같이 있는 건가요, 그게? 수립과 선 잡아놓은 거하고는? 둘 다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평화의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법적인 거는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은 일벌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가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거는 선을 딱 굽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되신 내용은 뭘지 알지만 지금 꼭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을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안전총괄과에서 2000시 전체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하면서 마을 불합별로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점검해 주는 게 있고 또 개인 토지에 대한 도로 소유의 도로는 보상을 변경하고 실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합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도로 보상 이제 현황에 따라서 3분의 1을 받을 때 이 보상 금액 차이가 상당히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지주분들이 애매해지면 거의 없단 말이죠. 이게 참 현실이 부족한데 이것도 뭐 국가 방식에 대해서도 그게 안 된다라고. 또 현행도 또 우리가 여기서도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 도시계 도로를 수립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 보상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 추진 방향이 세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적재조사든지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연적으로 매입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장기간 걸리고 힘들지 않나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최소한 그 도시 지역부터 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관리가 됐든 뭐 농어촌 도로가 시설이 됐든 도시 계획 도로가 됐든 얼른 도시 그 도로 부분에서 먼저 수립을 해서 시공하는 방향을 당연히 원활하게 또 추진 방향을 빠져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도시 지역 내에 처음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보면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금도 보면 그 신대다 도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있어서 먼저 이강훈 국장님 이쪽 있을 때 내가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도시 지역 내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 4차선을 가지고 양쪽에 인도 포함해가지고 한 그렇게 해, 계획을 잡고 저 토지 매입을 그 선을 굽고 시공은 우선 저기 2차선만 하고 나중에 늘어난 쪽으로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이쪽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10m 도로라면 그 위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다 도선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도로를 확충을 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에 무슨 시설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역세권 부분이나 시내권에서는 처음에 신설 도로가 뭐 무슨 도로에 대해서는 최하 10m 도로는 계획을 잡고 거기까지 용적 보상만 끝나고 그 저 시공 부분은 뭐 2차선을 했다 나중에 그건 남겨놨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직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저 도시계획을 정비하거나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조치 결과 이번 보니까 인천시 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서 지난 10월 24일 날 변경이 됐는데요. 이 이후에 그 어떻게 신청 허가권이나 이런 게 어떻게 좀 많이 감소됐나요? 하는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과 연관성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경기 침체나 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침체 단계로 좀 들어갔어요. 작년 연말서부터 올해 초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직접적인 영향이는 어쨌든 아닐 수 있지만 허가 건수는 많이 좀 줄었고 이번 창고에 한정해서 이제 입지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침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거밀집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미결시켜서 이런을 해소하고 경관도 좀 유지해보려고 하는 건데 두 가지 목적이나 뭐 그런 환경 때문에 허가권수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분류단지가 그 2차례인데 워낙 많이 생기니까 시민대표를 할 때 2차례 생기는 게 왜 분류냐 라는 그런 과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또 그거를 하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전에 대형 훈련 들어올 수가 없다. 수지 타세에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류에 인해서 지역의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역 주민들과의 그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날의 칼이겠지만 시에서도 적절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0시 물류 창고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 물류 등록된 분을 따지면 5,600건 정도가 등록이 됐고 좀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네. 타시동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2000시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는 이천시를 물류 창고의 왕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는 줄었지만, 사실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2월에 경기도의 물류 창고 합병 점검 결과, 안전 관련 문제점을 145건이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네. 뭐 이천시의 특별한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지금 물류 창고는 지금 김재현님하고 말씀하신 거에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하신 거는 이런 이런 어떤 다수의 민원이나 불편 여러 가지에 대한 걸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지역 경제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 추진행보에 대한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는 여러 개의 창구들이
일정 지역에 밀집돼서 들어오는 거는 들 수 있으면 계획적 관리나 도시관리 계획을 반영해서 시설의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를 갖췄을 때 인정해주는 거로 가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면 일단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거로 내부적인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계획은 그러시고, 안전 관리나 내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창고들이 있잖아요. 네. 예, 특별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화재하면 뭐 화천시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그 창고 시설에 대한, 물류 창고 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안전 이런 어떤 점검이나 내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백내권에 대한 지적을 포함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까 그 145건도 모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창고 시설 이렇게 허가하기 굉장히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이 주변 환경 진입로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인근에 진입로 관련돼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어떤 그들에게 이제 그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이제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면은 그 주변 그러니까 주민들의 보행에 관련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사에도 보행리 쪽이죠. 거기도 봐도 본인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확보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그냥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 보행자에 관련된 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옛날 시도나 이렇게 보면 보행자에 관련된 이제 보행에 예전에 있던 도로는 보행에 관련된 거를 반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거기서 본인들의 진입로를 확대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공사한 구간만큼은 저는 이제 보행자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도로인대 쪽, 도지리 쪽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마장 쪽도 그렇고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가긴 가지만, 보행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주거와 혼재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저쪽에 어디 그 자동차 전용도로 쪽에, 구발 쪽에서 생기는 곳은 덜하지만, 지금 백사나 마장이나 뭐 이런 곳은 이제 주민들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희 인허가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쪽에서도 이제 교통이나 지금 건설에도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지금 도지IC 회전교차로를 타고 그 도지리로 진입을 하는데 트럭이 그 굿박스에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백미러를 보니까 회전 못하기 반경 못 가는 거, 차가 너무 꼬리가 닿는 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 교통 시설물에 해를 끼치고 자기 본인 차량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반대 차선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전에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교통 쪽 있고 건설 쪽이지만 이런 부분이 인허가 시에 반영이 돼서 그들에게 사업주에게 본인들의 어떤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꼭 좀 잊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저는 그 상경도 목자골목 거리 조성 도시에 대한 공사를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용접을 보강해서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청소들은 어떻게 하실 의사이신가요? 이거 떼어낼 수 있으신 건가요? 그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부탁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용도를 전체를 다 용도하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지 있던 거를 세칸 연결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세칸마다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제에 대한 그 대책은 혹시 생각하신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담배 공수가 되고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목적으로 보니 너무 담배 공수를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좀 사실 검토해서 안쪽에 그 철망을 대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 담배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계속 뛰었다가 용접을 했다면 분명히 이번 동안 보수를 하는 게 여기 뭐 없어질 것 같아서 근본적인 그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담배 꽁치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흡연 부스를 설치하시는 것 두 가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 나중에 이 담배 꽁치가 플라스틱이잖아요. 재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나중에 여기 하수구에서 배수로 막힘으로 해서 많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것들 조금 깊이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한경대 지리 이런 것들이 문제점을 했었을 때는 이것만 면허 뚜껑만 돌출 부분만 해서 용접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의 것들도 좀 생각해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외에 주거 차량 및 긴급 차량 제외로 또 입간판이 요렇게 금요일날에 제가 현장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주거 차량이라고 하면 그 먹자골목에 사시는 분들 외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포함인가요? 예, 그거 일단 그 물품 내릴 거라 이럴 때 이런 그 차량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으로 물품 내리거나 그때 쓰는 거고요. 풍선실에는 없는 거죠. 처음 거는 좀 이런 걸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충분히 물품을 운반하는 뭐 주유 차량 등 다른 그 상업에 필요한 그 물건을 거기에 배달할 때 쓰는 차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보통 승용차가 인도 쪽에 그 전체적으로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참 심각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니까 상가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내가 정리하셨어? 네. 예, 심도 있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수로 구간의 경사로 추가로 그 진행을 5월에 할 거라고 예정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지금 사진 첨부하신 걸 보면 도로를 참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 물보임 현상으로 인해서 아스콘을 포장을 했는데 이 아스콘이 그대로 두더기처럼 돼 있어서 요거는 도로와 지금 그 그림에 있는 디자인으로 좀 예쁘게 그것도 좀 조성을 그때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부산님. 네, 그 간단히 제가 그리고 도시 개편 대해서 이제 도시 재생 업무가 저희 부부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못 가본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방금 의원님 포함해서 먼저 주신 것 포함해서 세심한 의견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현장을 담당 과장이나 담당이라고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분 또 아직 어쨌든 조치가 안 된 부분을 좀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